네. 브란덴부르크 문의 정면 쪽으로 잘 와주셨나요? 문 위쪽에 조각상에 있는 말네마리의 얼굴이 보이신다면 잘 오신 겁니다. 그럼 우선 왜이 문의 이름이 브란덴부르크 문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문의 시작은 독일이 아직 프로이센 왕국이었던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프로이센 시기에도 수도는 베를린이었는데 지금보다는 많이 작았어요. 이문 바깥쪽은 베를린이 아니었죠. 당시 프로이센 왕국의 프리드리히 비렐름 1세는 베를린으로 가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행료를 부과하기 위해 베를린 외곽에 여러 개의 관문을 설치했는데요. 이 브란덴부르크문도 그런 관문 중 하나입니다. 문의 이름은 포츠단문, 프랑크푸르트문, 뭐 이런 식으로 관문에서 가까운 주요 도시의 이름을 따서 붙였는데, 이 문은 가까운 도시가 브란덴부르크였기 때문에 브란덴부르크문이라고 불렸던 거죠. 하지만 브란덴부르크문이 처음부터 지금의 모습이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영상에 사진을 하나 띄워드렸는데, 최초의 브란덴부르크문은 약간 소박한 모습이죠? 지금처럼 웅장한 모습의 브란덴부르크문은 이 문을 처음 지었던 프리드리 비렐름 1세의 손자인 프리드리 비렐름 2세 때 재건축된 겁니다. 당시에 프리드리 비렐름 2세의 여동생이 네덜란드 공화국의 총독 부인이었는데, 네덜란드의 반란이 일어나자 오빠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프리드리히 비렐름 2세는 군대를 보내서 반란을 진압했고요. 네덜란드의 평화를 되찾은 것을 기념하면서 브란덴부르크 문을 대대적으로 재건축하죠. 참고로 제가 프리드리히 비렐름 2세를 프리드리히 2세나 비렐름 2세로 줄여 부르지 않고 굳이 힘들게 프리드리히 비렐름 2세라고 하는 건요. 프로이센에는 프리드리히 2세도 있고요. 비렐름 2세도 있고요. 프리드리 비렐름 2세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 다른 사람이에요. 아무튼 이 발음하기도 힘든 프리드리 비렐름 2세는 이 브란덴부르크문을 재건축할 때 아테네에 있는 아크로폴리스의 입구인 프로필레아를 본 따서 만들도록 지시했는데요. 프로필레아 건축을 지시했던 사람이 고대 아테네의 황금기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이거든요. 프리드리 비렐름 2세는 아테네의 황금기를 이끈 페리클레스처럼 장차 프로이센의 황금기를 이끌 군주로 인식되고 싶었던 거죠. 아테네에 있는 프로필레아는 지금 너무 많이 훼손돼서 형태를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둘을 비교해 보시면 어떤가요?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게 느껴지시죠? 단순히 기둥의 형태나 개수뿐만이 아니라 장식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고개를 쭉 들어서 맨 위에 있는 조각상 바로 아래에 있는 부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높아서 잘안 보이시면 영상으로 봐주세요. 이 부조에는 그리스 신화 속의 신들이 묘사되어 있는데 가운데는 평화의 여신 에이레네고요. 오른쪽에 날개 달린 분은 승리의 여신 니케입니다. 이두 여신은 이따 또 나올 텐데 니케 같은 경우에는 로마식 이름인 빅토리아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작은 사각형들 있죠. 메토프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또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남쪽 메토프랑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켄타우로스 족의 전투가 묘사되어 있는데 지금은 파르테논 신전의 남쪽 메토프가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거든요.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비슷하죠. 그리고 아까 통로 지나오면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기둥 사이 사이의 벽에도 부조가 있어요. 하나하나 생긴 건 다르지만 주제는 전부다. 그리스 신화 속 최고의 영웅 헤라클레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프랑스나 이탈리아에 있는 개선문들을 보면 부조에다가 실제 있었던 전투들이나 왕의 업적 같은 걸 묘사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브란덴브르크 문은 마치 여기가 신전 입구라도 되는 것처럼 죄다 그리스 신화로 도배를 해놨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금 브란덴부르크문의 양쪽 측면에도 통로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또 신들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전쟁의 신 아레스, 오른쪽에는 지혜의 여신 아테나. 로마식으로는 각각 마르스, 미네르바라고 하는 신들의 조각상이 있어요. 사실 브란덴부르크문을 담당했던 건축가는 신 말고 다른 걸 만들고 싶었는데 예술 아카데미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브란덴부르크 문의 외형에 대해 쭉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설명을 안 드린 게 하나 남았죠. 바로 맨 위에 있는 말네 마리가 있는 조각상, 쿼드리가입니다쿼드리가가저 조각상의 고유 명사는 아니고요. 저렇게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를 쿼드리가라고 해요. 여기 말고도 파리에 있는 까르즈의 개선문이라든가 드레스덴에 있는 젠퍼 오페라하우스라든가 세계 곳곳에서 카드리가 조각상을 볼수 있죠. 그리고 전차에 타고 있는 분은 승리의 여신 니케, 로마식으로는 빅토리아라고 하는데요. 저 여신을 승리의 여신 빅토리아가 아니라 평화의 여신 에이레네라고 보는 설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을 재건축한 후에는 평화의 문이라고 불렀기 때문인데요. 평화를 상징하는 문을 승리의 여신으로 장식한다는 게 모순된다는 거죠. 승리를 하려면 일단 싸워야 하잖아요. 어, 그런데 건설 당시의 회의록에 따르면 처음부터 빅토리아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게 맞다고 하고요. 당시의 시대상을 생각하면 평화는 싸워서 이긴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평화의 문에 승리의 여신이 올라가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한번 여러분이 베를린을 찾아온 손님이라고 상상을 해보실게요. 아까 오셨던 길 그대로 브란덴부르크 문을 지나서 베를린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는 쿼드리가의 뒷모습만 보이고요. 안으로 들어와야 비로소 쿼드리가의 정면이 보이거든요. 어,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보통 입구의 역할을 하는 분들은 바깥쪽이 메인이에요. 여기랑 비슷하게 쿼드리가 장식이 있는 까르즈역개 선문도. 들어갈 때 쿼드리가를 마주 보면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반대죠. 다시 말해 이 문은 베를린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과시하려는 용도가 아니라 베를린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왕의 권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전쟁에서 이긴 왕이 이 문에서 개선식을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당하게 들어오는 병사들의 뒤쪽으로 쿼드리가가 배경처럼 깔리면서 엄청 대단하고 멋있어 보였겠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문에서 개선식을 한첫 번째 주인공은 적국인 프랑스의 나폴레옹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프로이센이 처참하게 패배했거든요. 첫 개선식의 영광을 빼앗긴 것도 서러운데, 나폴레옹은 브란덴부르크 문에 있던 콰드리가를 해체해서 파리로 가져가 버립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콰드리가마저 빼앗긴 프로이센인들은 아주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쿼드리가가 없는 브란덴부르크 문을 볼 때마다 커다란 상실감을 느꼈고요. 어떻게든 저걸 되찾아와야겠다 하고 복수심에 불탔죠. 그리고 8년 후 드디어 프로이센은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뭘 했을까요? 네. 쿼드리가부터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손상된 부분을 보수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신상이 들고 있는 장식이 조금 바뀌게 돼요. 맨 꼭대기에 있는 독수리도 좀더 프로이센스럽게 바뀌고요. 화환도 월계수에서 참나무로 바뀌고, 무엇보다 화환 가운데에 있는 철십자가가 이때부터 추가됩니다. 당시에 전쟁에서 공을 세운 군인들에게 철십자 모양의 훈장을 줬는데, 프로이센의 승리를 상징하는 영예로운 철십자가를 여신상이 들고 있는 지팡이에 넣은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여신상은 이견 없이 승리의 여신 빅토리아로 받아들여지게 되고요. 이 후에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할 때에도 이곳 브란덴부르크문에서 개선식을 하면서 브란덴부르크문은 승리를 상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브란덴부르크문의 설립부터 승리를 상징하는 문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승리의 상징이었던 브란덴부르크문은 이후 동독과 서독이 나뉘면서 분단의 상징이 되고 맙니다. 그 이야기는 문의 건너편으로 넘어가서 마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문의 바깥쪽으로 나가실 건데요. 보시면 통로가 가운데는 넓고요, 양옆은 조금 좁습니다. 예상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당시에 가운데 통로로는 왕과 왕족만 다닐 수 있었는데요. 이왕이면 여러분들도 왕이 다녔던 길로해서 바깥쪽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문의 뒷면 보면서 다음 설명 이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